뭐야? 안 보이지?
뒤쪽에 앉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컴퓨터 만들기 전에 이야기를 먼저 또 들고 싶습니다. 아, 예. 오늘은 수업 하기 전에 예, 이야기를 좀 하고 수업을 해요.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아, 예, 우리가 이렇게 깜빡 했던 거 생각 한번 해보라고 그랬어. 요거 우리 앞에 있는 친구들부터 저렇게 나와서 선생님 마이크 드릴 테니까 어떤 생각을 했는지 친구들한테 또 한번 들려주는 이런 시간을 가져볼게요. 우리 맨 앞에 여러분들 방향에서 네,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갈게요. 친구 우리 나와서 네, 얘기 좀 해줄래요? 네, 저 친구들이랑 공부를 하다가 점심을 먹었다가 그 비행기가 다음에 떠내려갔는데 바다에는 물고기였는데요. 그 물고기들이 비행기를 우리 마이크를 이렇게 나누면 잘안 들려요. 일단 밑에 나누면 깊은 사이 좀 되고 이렇게 얘기하면 잘 들리고 목소리 조금 크게 해주고요. 저는 누구예요? 어느 학교 초등학교 다니는 누구예요? 얘기하고 이런 거 생각했어요. 이렇게 얘기해주면 좋겠어요. 저는 집에 들어가다가 사춘기가 나오는 중이었는데 사춘기 선생님이 바람에 날아가는 게 많은 사람들과 동시에 마타가 꿈을 좀 친구들 더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생각했어요. 자기 자리에서 우리가 차를 탈때 이게 완성된 아, 도망을 생각해야 된다. 아까이 되고 얘기하면 이렇게 잘 끌려요. 그냥 의자에 앉아서 해도 되고. 나는 예전에 햇볕이 너무 따가워가지고 선크림을 바르잖아요. 그게 바다 속에 들어가면 물고기하고 사람들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사람들이 플라스틱을 쓰려면 카페 같은 그런 플라스틱에다가 주스를 담았는데 그거를 이게 재활용이 안 돼서 바다에 그냥 버려지거나 태워지는데 그거를 대비해서 그런데 같이 텀블러를
해서 그런 동물들도 우리가 먹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좀 더 플랜티를 잘 대하고 잘 지켜야겠다고 생각해요. 집을 가면서 마이크는 주머니에 넣었는데 휴대폰을 꺼내다가 그 마이크 껍질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우러 갔는데 그게 날아가서 하필 바다 근처라서 좀 뽑혔어요. 저는 씻을 때 비누를 너무 많이 사용했는데 그게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되면 얼마나 많은 생물들이 그 화학 작품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을지 생각했어요. 박스가 장바구니를 가져갔을 때 박스에서 비닐을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장바구니를 쓰면 비닐을 좀 아낄 수 있어요. 휴대폰이 고장이 나지 않았는데 폭풍을 갖고 싶어서 음식점에서 포장을 했었는데 포장 지가 너무 계속 쌓여 있어가지고 그게 바다로 흘러가고 미세 플라스틱이 돼서 동물들이 건강해질까 걱정했었어요. 저는 아직 연구할 때 자동차를 타고 넘어가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내연가스가 위로 올라가서 지구 온난화에 없는 이런 자동차 관련된 잘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조금씩 그 동의를 한번 설거지 잘 먹고 가지고 그냥 버리는데요. 그러면 나무 훨씬 많은 나무들이 또 피해를 입어가지고 또 공기가 나빠질 수 있어요. 제 일회용 같은 걸 많이 쓰는데 일회용 썼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선물로나 용기 같은 거 필요하면 좋습니다. 이게 무대를 부릴 때 좀 작게 그려서 작게 완성해서 그거를 종이를 연결할 때
일단 생각을 안 해온 친구는 없네. 어? 이런 생각을 다 할 수 있다 이거지. 평상시에 이런 거 생각하고 살아요? 평상시에도 이런 거 맨날 생각하고 사는 사람? 예. 선생님도 깜빡깜빡할 때 많고 의식을 못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가 많은데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온 거 있죠? 아, 이걸 지금 우리 교수님하고 우리 회비 선생님하고 이렇게 공부 코딩하고 뭐 했던 센서들을 또 쓰고 이거 이런 걸 어떻게 사람들한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 이거를 오늘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분들하고 작품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작품에 대한 생각들도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선생님이 오늘 몇 가지 준비한 게 있어요. 그 사례들도 한번 보면서 오늘은 우리가 작품을 어떤 작품을 한번 해볼 건지 예, 그림도 한번 그려보면서 가볼게요. 선생님 이제부터 우리 진짜 프로젝트를 할 건데 준비 보여요 여러분? 보이나요? 네. 우리 내가 선생님이 우리 저번 주에 센서들도 배웠고 LED로 뭘 어떻게 해볼 것인지 생각을 해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 뒤에 있으세요. 앞에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 도대체 내가 깜빡깜빡 했던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조금 들었을 것 같은데. 자, 선생님이랑 한번 어떤 것들을 해보면 좋을지. 우리 LED 스튜디오에서 사용하는 법을 배웠고 그때 저번 주에 이렇게 해서 써보겠어요 라고 얘기했고 가변 저항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죠? 계속 변할 수 있게 포토센서 우리 같이 한번 써봤죠? 그리고 사용도 해놓고 마이크 센서도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써봤어요. 우와 이렇게 해서 우리 저번 주에 노래 안 나왔는데 지금도 안 나오고 있네. 자, 땅속도 센서도 우리 이거 화분 같은 거 제작할 때 학교에서도 많이 하더라고. 그리고 온수도 센서도 설명을 해줬고 무게 센서에 대해서도 이야기했고 초음파 센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선생님이 좀 준비한 거는 우리가 어떤 걸 제작을 할 거잖아. 여기 조금 옆으로 와서 가르쳐 주세요. 어떤 걸 제작을 할 건데 선생님이 하나, 둘, 세 개를 해놨어요. 이게 뭘까요? 뭐라고요?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어. 뭐라고요? 크게 얘기했는데? 자, 선생님이 뭘 표현을 했냐면 점이랑 선이랑 면을 만들어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것을 눈에 보이게끔 만들어줄 거잖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점에서 선에서 면으로 연장을 해서 형태가 보이게끔 만들어 줄 거고요. 이렇게 점을 쭉 면을 하면
선이래요. 그렇죠. 선을 연결하면 네 맞아요. 면이 돼요. 그 다음에 이건 점선면 중에서 어떤 걸 표현했죠? 맞아. 점을 쭉 연결해서 커다란 면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점을 연결해서 선을 만들었죠. 그죠? 이것은 네 맞아요. 면이에요. 이렇게 해서 도형작품들을 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선이나 점이나 면 재료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이고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서 보니까 비닐 얘기도 되게 많이 나왔고 일회용품 얘기 되게 많이 나왔고 페트병 얘기도 많이 나왔고 종이 이야기도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죠? 그런 것들을 되게 깜빡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사람들에게 아 우리가 이걸 좀 깜빡하지 맙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를 오늘 좀 고민해 볼 거예요. 이거 무게센터 쓴 거예요. 해봤어? 어, 맞아. 무게센터를 썼어요. 근데 어떤 이야기를 담을지는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근데 이거랑 똑같이 만들라는 거 아니야. 알았죠? 그 다음에 이것 또한 이제 다 LED를 색깔한 작품들을 선생님 좀 보여주려고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것은 이걸 만든 사람들의 개개인의 작품의 의미를 다 담고 있고요. 우리가 만드는 작품은 우리의 의미를 담아야 돼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LED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거는 뭘까? 뭘로 만들었을까? 비닐입니다. 우리가 썼던 음식물 포장지 있지. 그 비닐로 만든 거고, 그래서 이렇게 LED를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내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 응? 바닥? 재활용? 어, 맞아, 또. 거북이들이 비닐이 해파리인 줄 알고 먹는 거 이야기 들어봤어요. 어. 거북이의 주식은 해파리인데, 그게 비닐이 해파리가 되어, 해파리처럼 보여서 먹고 탈이 나는 경우가 많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조금 이야기를 해보고자 했던 것 같아요. 자, 이건, 네, 그, 손을 이용한 작품이에요. 안에다가 LED 스트랩을 넣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어떤 걸 표현했을 것 같아요?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해봐. 정답은 없어. 오, 뭐 같아? 오, 내가 이 작가한테 직접 물어본 게 아니라서 나도 몰라. 아무거나 얘기해봐. 어. 아, 비? 어, 네.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요. 선생님은 약간 폭포 같은 거, 나도? 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 이건 선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형태를 표현한 건데, 이건 진짜 사람이 누워있는 게 아니고, 선을 꺾거나 구부려서 이렇게 형태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는 너무 쉽지. 뭘로 만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같아요. 얘는? 응? 응? 어! 트랙이 너무 갔어? 탄산수? 탄산수 병이잖아. 그지? 얘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어제도 선생님이 재활용을 버리는데 우리 집 쓰레기가 두 번을 갖다 버렸어. 근데 나는 쓰레기 안 만들고 싶은데 계속 그렇게 포장이 계속 오니까 어쩔 수 없이 쓰레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쓰레기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에서 온 작품이고요. 꼭 쓰레기를 활용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이렇게 이런 작품들도 제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 이 빨대는요. 자, 점들을 모아서 이렇게 형태를 만들었어요. 이것도 다양한 것들을 모아서 커다란 집합을 만들었어요. 그죠? 이 그룹핑이라고 하거든? 작은 것들을 모아서 크게 만드는 걸. 이건 이게 뭘까요? 어, 무슨 모양인 것 같아요? 정글. 어, 맞아. 엄청나게 거대한 꽃들을 만들어서 정글을 표현했고요. 이렇게 색깔을 나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언젠가 플라스틱 회사에 뒤덮일 수도 있을 거라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뭐라고? 아 그래? 어 선생님 보면 새로운 정보를 또 알려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그룹 회의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이건 뭐 같아요? 오늘 커피숍 갔다 온 사람 오는 길에 엄마 아빠 커피 테이크아웃 하고 온 사람. 어? 응? 아니 어디든지. 어 이거 우리 일회용 플라스틱 컵이에요. 그래서 얘들을 묶어서 이렇게 조명과 함께 표현을 했어요. 근데 어떤 것을 의미를 두고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지금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자기가 아까 얘기했던 그 프로젝트들 중에서 내가 비슷한 아이들끼리 모아서 함께 다시 한번 모양을 정해볼 거야. 그 다음에 이것도 우리 일회용 컵을 이용해서 만들었어요.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스테플러 알지? 찍는 거. 그거 찍는 걸로 그냥 팍팍 찍어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또 제작을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무슨 의미를 어떻게 담느냐,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가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먹었던 수많은 빨대는 플라스틱으로 재활용 안 되는 거 알아? 일반 쓰레기야. 그래서 빨대를 이용해서 이렇게 작품을 만든 것도 있고요. 이렇게 제작도 하고 이거 알아? 노는 왜 그 아까 같은 내가 이렇게 누르면 들어가는 거 손 뭐야? 그거야. 그리고 이것 또한 이거는 어른들이 제작한 프로젝트인데요. 뭐가 완성이 될까? 네, 빨대입니다. 손들을 모아서 빨대가 손이 닿았는데 그 손을 모아서 조명 안에 넣어. 파도를 만들었어. 그런데 이거 무엇을 의미해? 사람이 지나고. 예쁘긴 한데 조금 무섭지 않아? 언제든지 덮칠 수도 있을 것 같지 않니? 아니야? 그냥 아름답게 느껴지기도 해. 이렇게 해서 이런 작품들을 제작을 할 수가 있는데 아까 선생님이 봤을 때 요것도 아까 우리 그거랑 똑같아요. 근데 우리 지금 이걸 똑같은 걸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야? 이런 식으로 방법이 있고요. 무엇을 어떻게 왜 표현할 것인지를 정해볼 건데 일단 우리가 아까 선생님이 너희들이 다 얘기했던 아이디어들을 다 메모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름을 얘기를 안 해서 선생님이 1번, 2번, 3번, 4번으로 했는데 일단은 내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여기다가 한번 써보자. 써서 이름 쓰고 학년 쓰고 해서 선생님한테 걷어두면 선생님이 얘들이 비슷한 작업을 생각하고 있네 라고 하면 그 친구들끼리 같이 그룹을 만들어줄게요. 어때요? 혼자 하는 건 그게 낫지 않겠어? 그죠? 그래서 그럼 선생님 이걸 나눠줄 테니까 센서를 어떤 센서를 써야 될지 고민도 조금 해보고 아니요. 그렇진 않아. 비슷한 이야기끼리 같이 합칠 수 있기 때문에 혼자가 되진 않을 거예요. 옆으로 좀 나눠주세요. 생각나고 또 있을 변경해도 상관없어요. 아니면 두 가지를 써도 돼요. 무엇을,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한번 연필 다 있죠. 혹시 지우개 필요한 친구들은 뒤에 지우면 되겠죠? 종이 못 받는 친구 있어요? 우리 이거는 옆에 자신의 아이디어를 스케치해주세요라고 했는데 그림 누가 잘 그리고 누가 못 그리고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동그라미 세고 네모로 나와도 좋으니까 내 생각을 보여주세요. 다른 거 하셔도 돼요. 아니면 두 가지 하셔도 되고 나는 아이디어가 다섯 가지 정도 있어요. 다섯 가지 하셔도 돼요. 어떤 재료를 쓸 것인지도 좀 고민을 해주세요.
그럼 우리가 LED를 쓰는데 LED를 쓸고 위에 빨간색 천으로 덮으면 LED가 추가가 안 돼요. 그러면 LED를 좀 더 효과적으로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니? 그렇지, 빛이 효과되는 것들로 생각을 해주세요. 그리고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나는요, 벌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아니면 아까 선생님 그 여행을 가기 위해서 나 핸드폰도 되게 딱 두 개를 막 끄다봤거든? 핸드폰 이야기도 되게 좋았고, 다 좋긴 했는데, 여행했을 때 우리가 즐겁게 여행을 가긴 하지만, 그 기름이 고갈된다는 생각은 사실은 잘 안 하잖아요. 그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얘기했던 것들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고갈되고 있는 것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세요. 지금 머릿속이 막 복잡하지? 그냥 그 복잡한 과정을 바꾸면 뭔가 나올 거야. 도저히 생각이 안 되면 뒷장에 돌려서 너희가 생각나는 것을 단어들을 써봐. 단어들을 써보는 것도 좋아요. 이게 창의성이지. 사실 자 레고 많이 만든다고 해서 창의력이 좋아지진 않아요. 알아요? 왜냐면 레고 설명서를 만드니 설명서를 본 거잖아. 하지만 레고 설명서를 개발하는 사람은 창의성이 좋죠. 그렇죠?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하면 창의적인 건데 그냥 막 만들면 우리가 물감을 손으로 찍는다고 해서 그게 창의력이 좋죠. 근데 이게 정답이 없고 맞고 틀린 게 없다고 해서 일단 막 써보고 막 들어보고 막 해보는 거야. 그러면 그 중에서 괜찮은 게 하나 나온다? 그럼 걔를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거야. 아 너 뭐 했었지? 너 뭐 했었지? 아, 선생님 저 아까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하고 싶어 있어? 아,
아니면 선생님 친구들 거랑 한번 좀 알려주세요. 거기서 또 재미있는 게 나올 수도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네. 자, 바다에 비닐이 원하신 이야기도 있었고요. 살충제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리고 차량 주유할 때 기름이 고갈되는 것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고, 선크림! 우리 이거 선크림 얘기하는 거, 동남아 가면 바다에 선크림 바르고 바다 들어가지 마세요 이야기하지. 그지? 산호가 죽어요 라고. 그죠? 응. 아, 그래. 그 선크림 얘기도 있었고, 근데 우리가 바닷가 지역에 살아서 그런지 아이들은 바다에 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아, 그래요? 음식점 포장지 이야기도 있었고, 휴대폰 이야기도 있었고, 장바구니 이야기 있었고, 비누를 많이 쓸 때 선생님 머리를 좀 잘라야 되겠다. 선생님 샴푸 너무 많이 쓴 거죠. 비누를 많이 쓸 때 자연이 훼손되지 않을까, 오염되지 않을까. 석회 매연가스가 숨쉬기 힘들 정도여서 다른 생물들도 숨쉬기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석회의 매연을 어떻게 해서 사람들에게 인식시킬 수 있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되겠죠? 종이 낭비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요. 아, 선생님 막 부르세요. 이런 거 이렇게 할 건데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잘 주어지는 줄기 필요하신 분? 아, 네, 줄기요. 잘 주어지는 줄기가 필요하구나. 하나 줄게.
일단 무엇을 표현하고 싶은지 이렇게 메모를 해봐. 너가 무엇을 표현하고 싶은지.
다른 친구들은 화장실 가지 말고 계세요. 지금 나와서
기다릴게요. 궁금하지? 다른 애들은 어떤 걸 자신이 없어? 아무 건데? 갑자기 누구나 됐어? 어디로 이어 여기 돼요? 하나 더 추가할 게 있어? 근데 비슷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이따가 선생님이 교수님이랑 같이 코딩하는 거 수업하고 요거 보여줄 거야. 보여줘서 아 나랑 이런 생각들이 비슷한 친구들이 있구나. 술을 쓰지 않아도 돼. 그래서 비슷한 친구들이 있구나 확인을 하고 그 친구들과 함께 언니 오빠가 될 수도 있겠고 그 친구들과 함께 작업을 최종적으로 어떤 모양을 할지 의논까지 하고 할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다음 주에 치료를 구해서 메이킹을 합니다. 만들 수 있습니다. 알겠죠? 지금부터 그렇게 만지고 싶었던 컴퓨터를 만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만지고 싶어서 손가락이 막 근질거려. 아니야.
네, 여러분 준비됐어요? 자, 여러분 오늘부터는 여러분 이전까지는 혹시 저쪽 보고 싶은 사람은 저쪽 봐도 되고 이쪽이 잘 보이는 사람은 이쪽 봐도 돼요. 네, 보기 좋은 쪽으로. 저 끝에 학생들 성형 잘 보여요? 잘 보여요? 네. 그 여러분 이제 그동안은 남이 써준 코딩 보고 그냥 아 이렇게 업로드만 하고 한국에만 하고 나중에 여러분이 직접 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코드를 직접 짜려면 저를 잘 봐야 되겠죠? 딱더 잘 보고 여러분께서 안 따라오면 순식간에 훅 지나가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코딩을 못해요. 또 화면 잘 보고 자, 여러분들 이제 뭘 해야 되냐면은 자 알두이노 있죠? 알두이노에 지금부터 뭐 해야 되죠? 네, 알두이노에 파란색 케이블을 연결하세요. 연결하고 컴퓨터에도 연결하는 거 알죠? 연결해 보세요. 불 알두이노에 초록색 불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자기 거기서 혹시 안 들어온 사람은 저한테 얘기를 해줘야 제가 바꿔주겠죠. 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아 컴퓨터 여러분 비밀번호는 다 CDT예요. 네, 보조 선생님 어디 계시죠? 어, 올라오신다고 했어요. 네, 여러분 불 잘 들어오는지 확인됐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몇 가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 위에 알두이노 연결된이라고 써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이거 안 돼 있는 사람 손 들어볼까요? 알두이노 연결된 다 안 돼 있죠? 그럼 연결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알두이노 연결된 안 돼 있는 사람들은 뭐 해야 되냐면은 혹시 연결됨에도 두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알두이노 보이는 사람. 알두이노가 보이는 사람이 있고 알두이노가 안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알두이노 안 보이는 사람 네, 알두이노 안 보이는 사람들은 여기 아래에 있는 알두이노 드라이버 설치라는 게 있거든요. 요거를 다 눌러주세요. 네, 그리고 인스톨 하면 돼요. 네, 여기 알두이노 드라이버 설치 누르고 요거 뭐 설치한다 그러면 yes나 install 누르면 돼요. install. 자, 화면 잘 보고. 자, 드라이버 설치했어요? 네, 드라이버 설치를 하면 이 그 알두이노 언스크래치를 한번 껐다 켜야 돼요. 자, 그래서 껐다 켜주세요. 한번 껐다 켜주셔야 돼요. 드라이버 설치하고 나면 알두이노 볼까요? 있지. 알두이노, 자, 껐다 켜주세요. 알두이노, 조금만 끌어볼까? 자, 연결 들어가서. 네, 드라이버 설치. 자, 예스, 예스. 네, 오. 알두이노 연결된 사람들은, 네, 설치, 인스톨. 여러분들 알두이노 드라이버를 설치했으면 그 다음에는 펌웨어 업데이트라는 게 있어요. 그걸 또 해주셔야 돼요. 펌웨어 업데이트는 어떻게 되냐면 알두이노가 껐다 키면 그 여기 보면 펌웨어 업그레이드라는 게 있죠. 저거를 한번 눌러주세요. 네. 그리고 연결. 여러분 알두이노 연결하고 그 다음에 펌웨어 설치 이거 드라이버 설치 한번 해봐요. 설치 한번 하고
예스 인스타 껐다 키세요 껐다 키우고요 아 그리고 그 다음 껐다 키워야 돼 혹시 이때 사실까요? 안 되잖아. 자, 이제 여러분,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 우리 이제 뭐 할 거냐면, 자, 이제 코드를 직접 따봅시다. 자, 여러분, 자, 같이 봅시다. 코드 같이 뺄 거예요. 오, 두근두근. 이제 여러분이 이제 프로그래머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자, 이벤, 여기 보면, 그 동작 이벤트 우리가 많이 쓰는 거는 주로 이벤트하고 알두이노 그리고 조금 더 가서 연산까지 쓸 건데요. 이벤트 들어가면 클릭했을 때가 있어요. 이거 뭔지 아는 사람? 오 이거 다 알죠. 이거는 클릭할 때 이거 깃발 눌러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알두이노에 들어가서 자 우리 이제 지금부터 자 집중해서 화면 한번 볼까요? 우리 이제 코딩 짤 거야. 자 우리 뭐 할 거냐면 set digital pin 9번 sf 타입 이거 무슨 소리인지 아는 사람? 그죠? 이거 9번 핀을 반짝반짝하게 하겠다 이거죠. 요거 여러분 번호를 요거 한번 살짝 클릭해서 13번으로 바꿀 거예요. 자, 요거 여기까지 괜찮아. 자, 여기. 요거 다 됐어요? 아직 안 된 사람. 요거 13번 안 된 사람. 요거 한번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 제어에 들어가서 이 무한 반복하기를 꺼내야 돼요. 그래야 계속 반짝반짝 하겠죠. 이거는 제어에 들어있어요. 제어에 무한 반복하기. 근데 아직 조립은 안 할 거예요. 그거 안 돼요. 아, 여기까지 왔죠? 아, 그 다음에 요거 set digital pin, 요거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 set digital pin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 여기 화면 봐주세요. 여기 화면 다 같이 봐주세요. set digital pin은 어디죠? 알두이노에 들어가야 되죠. 알두이노에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 있어요. 7번째. 요거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번호 13번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죠? 근데 요거는 할 거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스위치를 하이, 그 다음에
로우. 로우 하려면 여기 삼각형 눌러야 돼요. 로우를 묶어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다시 여러 번 더 다시 보세요. 제어에 들어가서 1초 기다리기를 한 번. 1초 기다리기를 한 번. 그죠? 그러면 13번 켰다가 13번 끌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요 위에다가 살짝 붙여줄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 혹시 안 된 사람 다 됐어요? 그 다음에 요걸 갖다가 무한반복하기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줄 건데, 그 set distart 맨 위에 있는 블록을 잡아서 옮겨져야 밑에 것까지 한꺼번에 들어가요. 그쵸? 그리고 요거 클릭하면, 자, 여러분 요거 클릭하면 여러분 거 13번이 반짝반짝 해야 되는데, 자, 오늘 여러분들 긴 거 줬죠? 긴 거 혹시 저처럼 반짝반짝 하나요? 이렇게 되는 사람. 자, 그걸 어떻게 뽑는지 기억나요? 13번하고 그라운드에다 뽑아야 되죠. 반짝반짝 하는 거 더 보여줄까요? 와, 이제 여러분이 직접 코드를 다 짰어요. 우와. 되게 쉽죠? 와, 너무 쉬워서 찜찜해 죽겠지. 자, 그거 어떻게 꽂아야 되죠? 13번하고 그라운드. 다 했어 왔어요? 네. 진짜? 잠깐만. 13번, 그라운드. 반짝반짝 안 하는 사람들은 펌웨어 업그레이드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아, 그렇지, 여기 하이가 되어있네. 이거 로우로 붙여야 되고. 네. 자, 반짝반짝 안 하는 사람. 이거 혹시 이럴 때는, 이거 연결이 됐습니다. 펌웨어 업그레이드. 그러다가 저 깃발 클릭 한번 해주세요. 그죠? 네, 여기도 반짝반짝 안 나나요? 반짝반짝 안 나요? 굉장히 좋은데요. 그치. 맞아요, 맞아요. 자, 반짝반짝 다 하고 있죠? 반짝반짝 안 되는 사람. 반짝반짝 안 되는 사람 없죠? 네, 여러분, 그러면. 자, 여러분, 요거 다음에 우리 뭐 해야 되죠? 반짝반짝 하는 거 했으면. 자, 이제 여러분, 이제 진짜 더 신기한 거 할 거예요. 근데 이거 지워버리고. 지워도 돼요? 막 지워도 돼요? 여러분 지울 때는 왼쪽에다가 넣어버리면 다 지워져요. 어떻게 하냐면 이거 잡고 지워버리면 되죠. 그 다음에 알두이노에 들어가서 이번에 뭐 할 거냐면 이제 그 아날로그로 쓸 거예요. 그래서 set PWM핀을 자 이거를 우리 몇 번으로 바꾸면 되는지 기억나는 사람 우리 아날로그로 쓸 때는 아날로그로 쓸 수 있는 핀 중에 번호가 제일 높은 거 아는 사람. 몇 번? 그렇죠. 11번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13번에서 11번으로 핀을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도 이것도 11번으로 바꿔줘야 되겠다. 근데 그리고 우리 또 역시 무한반복하기 쓸 거고 그 다음에 1초 기다리기가 아니라 이번에는 0.1초 기다리기로 바꿀 거예요. 안 돼. 0.1초로 해주세요. 0.1초. 1초는 너무 길고. 자, 이렇게 바꿨어요?
바꿨죠? 근데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조금 어려울 거할 거예요. 뭐 할 거냐면 여기 알두이노에 들어가서 아 지금부터 좀 어려워요. 리드 아날로그 H로 가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아 이제 센서를 쓰겠다 하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까지 질문 뭐? 아, 이제는 안 나와도 돼요. 이제 다른 거 할 거예요. 아, 처음부터 안 나오는 거 맞아요. 이제 안 나오는 게 맞아요. 네, 이제 잘 안 되는 게 맞아요. 코드를 바꿨으니까.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센서를 지금부터 우리 하나 써볼까요? 우리 무슨 센서 쓸까? 자, 우리 센서 중에 제일 처음에 쓸 센서는 이 비닐 봉지 안에 있는 여러분 이게 사운드 센서예요. 사운드 센서를 꺼내볼까요? 사운드 센서는 다리가 몇 개인지 세볼까요? 다리가 몇 개일까요? 그렇죠, 네 개죠. 우리 왼쪽부터 읽어볼까요? 왼쪽에는 뭐라고 써있죠? 써봤어? 자, 또 맨 처음에는 A0이라고 써있죠. 얘 어디다가 꽂아야 돼요? A0에다 꽂아야 되죠. 그 다음에는 G라고 써있죠. G는 어디 가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플러스라고 써 있는데 플러스는 어디에 연결돼야 될까요? 그렇죠. 그리고 D0 가는데 이거는 어디다 쓰면 되는지 아는구나. 이거는 디지털 핀이라고 쓰면 되는데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은 여러분들 이제부터 브레드보드를 써야 돼요. 왜냐하면 네 개를 쓰기가 어렵잖아요. 자, 여러분 브레드보드에서 같이 보실래요? 자, 브레드보드를 들어봅시다. 자, 다 같이 브레드보드를 들어봅시다. 자, 브레드보드 들어보세요. 그렇죠? 자, 저를 관찰을 잘 해보세요. 저랑 똑같이 들어보세요. 자, 저랑 똑같이 들어보세요. 자, 저랑 똑같이 들어보세요. 자, 저랑 똑같이 들어보세요. 자, 저랑 똑같이 들어보세요. 저랑 똑같이 들어보세요. 자, 저랑 똑같이 들어보세요. 제가 방향 바꾸고 있죠. 왜 방향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센서를 꽂을 때, 센서가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꽂을 거예요. 이렇게. 요렇게 꽂을 거기 때문에 방향이 되게 중요해요. 자, 요렇게 보고, 요렇게도 보일 수 있고, 요렇게도 보일 수 있는데, 위치는 중요하지 않은데, 방향이 더 중요해요. 방향. 아, 번호는 대충 넣어도 된다. 자, 여러분, 제가 어디다 꽂았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있는 데가 아니고, 그 빨간 줄 밑에다가, 이렇게 옆으로 꽂았어요. 방향이 되게 중요해요. 방향. 알겠어요? 요렇게. 자, 요렇게 꽂을 수 있겠어요? 요렇게. 요렇게 꽂아요. 요렇게. 네, 요렇게. 네, 그렇게 꽂으면 돼요. 꽂았어요? 네, 아무 데나 옆으로 꽂으면 돼요. 근데 이렇게 나랑 같이. 자, 방향.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 뭐가 다를까, 나랑. 방향이. 방향. 나랑, 그치. 근데, 마이크가 어느 방향? 자, 마이크 방향도 중요해요. 마이크 방향도 맞죠? 그치. 잘했어. 마이크 방향도 되게 중요해요. 자, 지금 마이크가 아래로 돼 있어요. 마이크 방향. 마이크가 위로 있는 게 아니라 아래로 있죠. 자, 확인해 봅시다. 그치. 자, 그다음부터. 자, 여러분, 제가 색깔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줬는데, 자, 빨간 케이블을 들어보세요. 자, 빨간 케이블을 어디다 쓰면 좋을까요? 빨간 불을 제가 어디다 꽂고 싶을까요? 그렇죠. 플러스에다가 꽂아주세요. 오, 다 하고 있는데, 우와, 벌써 잘 돼요? 자, 저랑 색깔도 맞출 거예요. 빨간 거는 플러스. 십자가 모양 있는데, 빨간 거는 플러스 있는데 꽂아주세요. 됐죠? 빨간 거 플러스에 꽂았으면 자, 그 다음에는 까만 거 어디다 꽂을까요? 까만 거 빨간 거는
플러스. 그렇죠. 빨간 거를 플러스. 빨간 거 플러스에 잘 꽂았어요? 빨간 거는 플러스. 빨간 거는 플러스 밑에. 아니, 상관없어. 빨간 색깔만 봤어요. 빨간 거를 플러스 밑에. 플러스. 플러스. 여기 센서에 플러스라고 써 있는 데 있죠. 네, 맞아요. 빨간 거. 네. 그렇지. 빨간 거 플러스에 빨간 거 플러스 빨간 거 플러스 아니 여기 말고 센서에 플러스 센서에 있는 플러스를 꽂으세요. 센서에 있는 플러스 그 다음에 까만 거는 센서에 G라고 써있는데 꽂으세요. 까만 거는 센서에 G라고 있는데 그렇지 G라고 있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오렌지색은 어디다 꽂을까요? A2로 오렌지색은 A0인데 꽂으세요. 파란색 꽂으세요. 돼요. 파란색 검정색이나 파란색 쓰면 돼요. 검정색이나 파란색은 그다음에 오렌지색은 A0입니다. 오렌지색은 A0. 자, 다 됐어요? 그렇죠. 다 됐나요? 다 됐어요? 이건 좀 바뀔까? 네.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맞아요, 그거 해도 되는데. 자, 여러분들, 이 빨간 케이블 튀어나온 거 있죠? 빨간 케이블 튀어나온 거. 요거를 위쪽에 있는 빨간 선 있는 데다가 위쪽에 있는 빨간 선 위쪽에 있는 빨간 선 있는 요거 보고 자, 요거 한번 같이 봅시다. 이렇게. 그리고 까만색은 아래쪽 아래쪽에 있는 마이너스에다가 이렇게. 검정색이 없으면 파란색 쓰세요. 너무 어렵다. 이렇게. 이렇게. 네, 위아래. 맞아요. 까만색을 브라운. 네, 까만색은 라운. 그렇지. 나도 잘했어. 나도 미국 잘했어. 아래쪽에다.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네. 주황색은 아직 안 뽑았어요. 아주 잘했어요. 우리 확인 한번 해봅시다. 잘 되고 있나요? 빨간색, 빨간색, 이거는 아래쪽에서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할 거냐면 다시 빨간색이나 파란색을 들어서 이 브레드보드에 있는 파란색에다 꽂을 거고요. 빨간색은 여기 빨간색 있는 데다 하나 더 꽂을 거예요. 자, 여기 볼 수 있나? 자, 같이 연결해 볼게요. 자, 이렇게 또 하나 빨간색이랑 해서 이거를 브레드보드에 빨간색, 파란색을 연결할게요. 네. 그렇지. 그 아직 네. 덜렁덜렁 아직 나와 있는데 빨간색, 파란색이나 까만색 둘 다 괜찮아요. 그래서 아직 안 꺼내요. 이거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게 알트윈과의 공볼트 들어가고 이게 알트윈과의 브라운트에 있는 거예요. 한 번씩 쭉 제가 보여줄게요. 네, 다시 하나씩 할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보여줄게요. 봤어요? 잠깐 한 번씩 할게요. 이렇게 네, 그리고 아르두이노에다가 5V랑 브라운빔. 네. 어 까만색 주세요. 파란색이나 까만색 둘 다 괜찮아요. 그 파란색 주세요. 파란색 주실까요? 파란색 없어요? 잠깐만. 자, 여러분 화면 다 같이 볼게요. 자, 여러분 다 같이 볼게요. 여기 속담 하나 같이 있어요. 선생님 뭐 했냐면 네, 볼게요. 자, 화면 다 같이 봅시다. 화면 다 같이 봐요. 보고 있죠. 우리 이제 알두이노가 옆에 있고 알두이노가 있고 이제 브레이크보드가 있어요. 자, 우리가 뭐 했냐면 이 아마 센서가 따로 없어서 이걸 센서라고 봅시다. 센서가 없어서 그냥 스타트라는 걸 꽂았는데요. 우리 뭐 했냐면 이 센서에서 A0가 A0로 갔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기억나요? A0가 A0인데 우리 오렌지색을 썼어요. 그리고 여기 G라고 돼 있는 거를 이 요거 아래쪽에 마이너스에다가 연결을 했어요. 그리고 요거 5볼 플러스라고 돼 있는 거는 플러스에다가 있어요. 이거 기억나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플러스를 아 너무 어렵다.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도 쉽게 쉽게 봅시다. 자, 이거 마이너스를요. 저는 그냥 더 쉽게 할게요. 마이너스를 그냥 여기 알두이노의 그라운드에다가 G를 알두이노의 그라운드에 뽑아버릴 거고요. 플러스를 여러분 플러스라고 써 있는 거는 알두이노의 5V에다 연결할 거예요. 이거 보시죠. 자, 이거 찾을 수 있을까요? 아주 쉽게 합시다. 아주 간단하게 할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씩 다시 봅시다. 그냥 이거 빼고요. 그렇지. 이번에 빼면 이제 빼. 더 쉽게 합시다. 그렇지. 5V 그라운드 A0. 그렇죠. 더 쉽죠. 5V A0 그라운드. 자, 이거 이거를 요 그라운드에 뽑아주세요. 그라운드. 그리고 A0는 A0 아주 쉽죠. 그게 더 쉽죠. 자, 우리 한번 볼까요? 네, 그거 빼버리죠. 그래서 플러스 그 이거 원래 없었어요?
오, 잘했어요. 여기는 됐어요? 오케이. 됐어요? 여기는 안 될 수도 있어요? 됐죠? 자, 여러분, 그 LED는, 여러분 LED는 아직도 브라운드하고 여기 9번에다가 우리 11번에다가 연결했어. 나중에 LED는 그라운드하고 11번에 이렇게 연결할 거예요. LED 잘 연결돼 있죠? 그럼 이제 코드를 갖다 볼까요? 자, 우리 11번인데 11번의 아웃풋이 지금 0으로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아날로그 핀 A0의 값을 요 S에다가 넣어버릴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센서 값이 핀으로 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무한 반복하기 밑에 넣어서 그리고 픽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반응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냐면 볼게요.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하나씩 다시 볼게요. 우리 같이 가볼까? 네.
불빛 나는 거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얘들아, 우리 오늘도 이렇게 시간이 수시간이 지났어요. 우리 그때 아까 아이디어 냈던 것들 있거든. 그걸 선생님이 하나하나 통합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좀 거대한 걸 만들어 보려고. 혼자라면 작게 나오지만 여러 힘을 모으면 크게 작업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던 파트파트가 있어요. 매연에 관한 이야기를 한 친구도 있었고, 바다에 관한 이야기 했던 친구도 있었고, 산이나 숲이나 생태에 관한 이야기를 한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자기가 생각했던 파트를 부분 대장을 할 거고요. 우리 모두 다가 한 목소리로 하나의 작품을 할 건데, 다음 주에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재료 업사이클링 하면 더 좋겠죠. 페트병 같은 거나 아니면 아까 우리 누가 텀블러 대신에 공이 그 일회용 컵을 사용해서 좀 경각심을 심어주고 싶어 했던 친구도 있었고, 그런 친구들은 모아서 가지고 오세요. 일주일 동안 모을 수 있겠지? 그리고 씻어서 가져와야 된다, 얘들아. 그치? 그리고 내가 작업할 때 쓰려고 하는 재료를 다음 주에 모아서 오도록 할게요. 알겠어요? 많이 가져오면, 가져와서 다시 버리면 되긴 하니까, 너무 모자라지 않게 가져오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 됐나요? 마이크 센터 다 되던가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지? 재밌지? 네. 이걸 해서 우리 인터랙티브한 아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응형 예술 작품을 다음 주에는 제작할 거예요. 재밌겠죠? 작업 후 옷 너무 예쁘게 입고 오지 말아요. 알았죠? 자, 다음 주 준비물 뭐라고요? 맞아, 자기가 아이디어 낸 거 재료.
챙겨와요. 알겠죠? 어? 많이 챙겨오면 다른 애들도 같이 쓸 수 있지 않을까? 자기가 할 수 있잖아. 일부러 쓰레기를 돈 주고 사지는 말고 집에서 나오는 걸로. 알겠죠? 다른 친구들이 가져오는 걸로도 합칠 거고 선생님들도 아마 한번 모아볼 거예요. 어, 씻어서 가져와 주길 바래요. 씻어서 말려서. 다 됐나요, 여러분? 안 된 친구 없어요? 네? 그럼 다음 주에는 자기가 사용할 재료를 좀 준비해서 와줄까요? 돈 주고 사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깨끗하게 씻어서 가지고 오세요. 알았죠?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빨리 가요. 얘들아, 이거 해장과 그대로 놔두고 가면 돼요. 다음 주에 봐요. 아, 잘 가요. 안녕, 안녕. 아, 명찰! 여기 앞에 선생님 명찰 좀 받았는데. 지금부터 다시 들어가. 얘들아! 아, 그렇군요.